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오늘도 오세요. 예쁘시네요. 아이고 어서 오세요. 네. 저희 그 장스타쇼가 네.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렇다고 그랬어요. 네,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데 네. 분위기 어떠세요? 아, 많이 근데 좋아요.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. 그렇죠. MC가 네. 장스타인데 뭔 얘기를 하겠어요. 축하합니다. 아유. 아니에요. 그 네. 저희 프로그램도 끝내주지만 네. 우리 선배님 의상도 끝내주네요. 오늘 신경 썼습니다. 네, 여기저기 번쩍거리는 것도 아유. 굉장히 아유 뭐 네. 아유 많이 번쩍거리죠? 아니 번쩍거리는 것도 번쩍거리는 건데 굉장히 몸매가 훌륭하십니다. 아직 힘주고 있어요. 네. 아니 지금 제가 그 트로트로 예. 데뷔한 때부터 선배님을 뵀잖아요. 그렇죠. 예. 근데 어쩜 이렇게 그러니까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? 뭐 운동을 하시나요? 뭐 안 드시나요?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? 일단 안 먹어야 돼요. 아, 처음에는 옛날에는 제가 옛날에는 솔직히 맞아 다른 분들은 뭐 저는 뭐 운동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안 먹고 빼시는구나. 아니 제가 살이 중간에 많이 쪘었어요. 한 6kg 정도 쪘던가 봐요. 제가 그 이제 새롭게 이제 신곡이 나와서 네네. 옛날에 입었던 입다가 저 기절했어요. 옷이 안 들어가 다 터질 것 같은 거예요. 어머나. 그래서 그날로부터 밤을 안 먹었어요. 다이어트 했어요. 예. 아, 그래서 뭐 세월, 예. 저녁엔 금식 이런 네. 식으로. 아. 근데 이제 이제는 밥심이 없으면 또 노래가 안 되더라고요. 예. 옛날에는 그냥 뭐 조금 배가 고파도 노래 되고 그랬는데 네. 이제 밥이 안 들어가고는 노래가 안 되니까 먹긴 먹는데 많이 양을 줄였어요. 근데 아, 세월은 하시는구나.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이제 팔뚝도 점점 굵어지고요. 아니에요. 자꾸 배도 나오고 그러긴 한데 너무 노력합니다. 훌륭하시죠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 예. 정말. 아유 윤정 씨도 뭐 아주 뭐 열심히 합니다. 저도, 부럽습니다. 예. 아니에요. 저도 그 아기 낳고 죽어도 안 빠지는 살이 있더라고요. 그거 아, 그래요? 희한하대요. 어느 정도까지는 쭉 빠지다가. 아. 딱 거기서 멈추는 몸무게가 있는 거예요. 멈춘 데 이 정도예요? 아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살 좀 네. 빼라고 저를 많이 혼내키셔가지고 저도 뺀다고 뺀 게 이 모양입니다. 아니에요 전혀 괜찮아요. 예, 예뻐요, 열심히 관리하고 아직도. 있습니다. 네. 예, 왜냐면 저희는 이렇게 보여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. 관리하는 것도 일의 연장선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선배님 이렇게 말씀도 재미있게 하시는데 뭐 이렇게 좀 MC 뭐 진행이나 아니면 뭐 예능이나 이런 활동을 좀 더 이렇게 넓히실 계획은 없으세요? 옛날에는 제가 MC도 보고 그럼요, 그랬었죠. 예. 그랬었는데 윤정 씨 나오고 다 끊겼어요. 죄송해요. 예. 우리 후배님들이 또 워낙 잘하고 있고요. 글쎄 뭐 저에게도 기회가 주신다면 언젠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또 장윤정 씨처럼 멋진 우리 후배님들이 뭐 연기도 하고 요즘은 정말 다 다재다능하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제가 다음에 타면 또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라도 잘하려고요. 하나라도 잘하려고요. 아니 지금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네. 또 이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막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니까 네. 굉장히 늘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작년에 낸 노래도 인기가 꽤 있잖아요. 에,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. 네. 제목이 지푸라기인데 지푸라기. 예,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고 그래서 어. 예, 이번에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예. 그러면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노래를 안 듣고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네. 저희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무대가 첫 번째 순서예요. 아 그래요? 아유, 감사합니다. 오늘 첫 번째 순서를 맡아주셨기 때문에 네, 네. 여러분들께서 박수만 보내주신다면 네, 감사합니다.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. 네. 박수로 무대 청해 듣겠습니다. 고생하세요. 감사합니다.